보마. 자, 그러면 저 보마 치아보험 농협거 그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가입 나이로는 6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갱신형은 10년 갱신, 20년 갱신, 15년 갱신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연령은 6세부터 55세까지는 200만원 가입이 돼요. 물론 150만원 한도로 가입이 되지만 두구자로 하면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56세에서 65세까지는 100만원, 66세에서 70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입 연령은 6세부터 50세까지는 50만원, 보존치료가 51세에서 70세까지는 20만원 가입이 됩니다. 두구자로 합산했을 때 두구자 안 하고 하나로는 지금 현재 3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51세에서 70세까지는 2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보철치료예요.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가입하고 2년 뒤부터 100%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그리고 면책기간은 90일 면책기간이 있다. 2년 미만 시에는 당연히 5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틀리도 가입금액의 100% 보장이 되는데 한 구자에 150만원, 근데 두 구자로 합산하면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1회로 면책기한 90일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입니다. 2년 미만 시에 50% 보장이 되고요. 자, 고정성, 이제 브릿지죠.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의 50%.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200만원 가입이 됐다. 브릿지 했을 때는 100만원만 나와요. 50%만. 그리고 개수는 영구치 발치 하나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90일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입니다. 2년 미만 시에 치료 시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50% 보장이 되지만 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의 25%만 보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회사들이 2년 미만 시에 100만원이지만 브릿지는 50만원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나면 50%인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보존치료예요. 보존치료의 대표적인 건 인내이 온내이 많이 하죠. 가입금액 보존치료,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 담보가 30만원 보존치료가 있다. 50%니까 15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1년 미만 시에는 25%, 그리고 나머지 레진도 25%, 글래스 아미노머도 5%, 그 다음에 크라운 같은 경우는 50%, 1년 미만 시에는 30만원에 50%니까 15만원, 그 1년이 지나가면 50%, 100%, 그러니까 30만원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왕이 추천하는 N사 치아보험이에요. N사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보철치료. 보철치료라고 하면 발치 후에 보형물이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러한 보철치료가 손해보험은 2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당사, 타사, 합산 누적이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치료죠.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가, 글래스, 아미노머 전부 합산해서 1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지사항은 심플해요. 세 가지죠. 일단은 현재 틀리한 적 있습니까? 틀리한 적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틀리를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임플란트, 브릿지, 라미네이트, 치아, 치아 교정 등 이번 항목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돼요. 참고로 치아보험은요, 부담보나 할증이 없어요. 가입이나 아니면 거절이에요. 가입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치료력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치아 우측이나 치주질환으로 영구치를 한 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했거나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3번을 고지하면 거절이다. 결론적으로는 2번 항목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고요. 1번, 3번을 고지하면 바로 거절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판매가 종료가 돼요. 하지만 보험왕 채널에서만 3월 30일까지 가성비가 가장 저렴한 농협 치아보험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 보호막 채널에서만. 자, 저 보호막 한도 업계 누적이에요. 보호망이 추천하는 농협손해보험 두 구자로 합사해서 200만원, 한 구자는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자, 얼마나 저렴하냐면요, 농협 치아보험 한번 봐보세요. 200만원 한도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00만원 기준일 때 27,000원. 타사 보세요. 보험료가 저질이죠. 매우 저렴한 저 보호망 가입 한도도 높고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보존치료도 두 구자로 합산해서 얼마까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두 구자로 같이 가입하면 50만원, 한 구자는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타 보험사는 2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만원 기준일 때 보험료가 달랑 고작 겨우 얼마? 13,000원. 타사는 2만원. 완전 난리 부르스예요.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치아보험이 지금 엄청난 손해율, 유지율이 좋지가 않아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가입하고 바로 해지하기 때문에 보험금 받고, 그래서 손해율이 엄청 높으니까 일단은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 자, 보철치료 100만원당 농협손해보험은 27,000원. 타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33,000원, 42,000원. 매우 매우 비싸죠. 보존치료는 20만원 기준일 때 13,000원. 타사는 뭐 2만원, 14,000원, 18,000원 난리 부르스 쳐요. 결론은 보철 보존 다 합치니까 41,000원대. 하지만 타사는 53,000원. A는 53,000원. 그럼 12,000원 차이. 네, B는 57,000원. 드럽게 비싸네요. 그러면은 16,000원 차이. 16,000원이면 1년이면 19만원. 10년이면 190, 20년이면 38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C는 51,000원, D사가 61,000원이에요. 그럼 보험료가 2만원 차이. 1년이면 얼마야? 1년이면 24만원, 10년이면 240만원, 20년이면 480만원 차이에요. 우리 와이프 그냥 뭐 명품백 하나 더 사주지, 이런 보험회사에 쓸데없이 보험료 낭비하지 마셔라. 자, 영구치 보철치료비 지금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지금 두 구자로 하시면 200만원까지. 이거는 이제 두 구자 플랜이에요. 영구치 보존치료비도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두 구자 같이 가입하면 50만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넣으시면 20세, 30세, 40세 보험료가 4만원, 5만원대로 매우 높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메리츠는 더러운 짓을 할까요? 최악인가요? 원래 메리츠가 그 전에 보험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설계사 시책이나 설계사 수당을 많이 뿌리는데 보험금 지급할 때 정말 안 나와요. 차라리 설계사 수당을 덜 주고 그 돈을 차라리 그냥 보험금 주는 게 낫겠어요. 네. 자, 치아보험 보철치료비예요. 일단 기본 계약이요, 영구치 치수치료 20세, 30세, 40세 3만원씩 가입이 되고요. 영구치 보철, 네, 그래서 두 구자로 하면 200만원씩.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40세, 50세 가도 2만원대, 5만원대로 임플란트, 보철치료비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저렴하죠. 타사, 라이나, 삼성, AIG, 뭐 삼성생명 보험료 차이가 두세 배 이상 차이 나요. 정말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보철치료비는 지금 단독 가입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보철이랑 보존이랑 같이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보철치료비 2년 뒤에 무제한인데 두 구자로 같이 가입하면 2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50만원, 크라운도 두 구자로 같이 가입하면 50만원, 한 구자는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레진, 인네이, 온네이도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네. 자, 저 보호망이요, 일단은 롯데, 농협, 삼성, 하나 이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일단은 네, 임플란트, 근데 하나는 지금 어깨 누적 300이기 때문에 취소하고요. 농협, 삼성, 아니면 라이나, 동양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험료예요. 이거 세 개를 이렇게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보험료가 농협, 삼성, 하나를 비교해드리면 보험료가 그만큼 농협이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크라운도 20만원 기준일 때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 치조골도 50만원으로 하나보다는 좀 비싸긴 하네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근데 크라운이나 임플란트에 비해서
치조고는 타사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큰 장점이 있다. 자, 치조고 이식술 같은 경우는 농협은 골 이식술, 골유도 재생술, 상악동 거상술 이 모두가 100% 보장이 돼요. 하지만 삼성도 100% 보장이 되지만 하나는 약관이 꼬여 있어요. 뭐 골 이식술은 30%만 나오고 골유도 재생술은 50%만, 상악도 거상술은 100% 나오고, 요렇게 해서 약간이 조금씩 해석이 다르다. 네. 자, 40세 기준으로 보험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농협, 하나, 라이나, 삼성, 가장 잘 나가는 네 군데에 저 보험왕이 비교해 볼 텐데요. 임플란트 100만원 기준일 때, 그리고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 보철치료 100만원 기준일 때 가장 저렴한 회사가 역시 농협, 여자도 역시 가장 저렴하고요. 하나 같은 경우가 가장 비싸다는 거. 네, 그 크라운 20만원, 인네이, 온네이, 레진까지 다 넣으셔도 역시 농협이 가장 저렴하고, 2위가 라이나, 3위가 삼성, 4위가 하나, 요런 식으로 보험료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자,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 크라운 20만원 같이 한번 보존, 보철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드리니까요.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디죠? 농협이 가장 저렴하죠. 농협. 그래서 2위가 라이나, 3위가 삼성, 하나 손해보험이 4위.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라이나, 삼성, 하나 순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